아, 네. 오늘은 지난번에 뮤직비디오를 함께 촬영했던 그 에피톤 프로젝트와 이번에 제가 그 에피톤 프로젝트가 만들어주신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노래 녹음하러 가고 있습니다.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고 또 저한테 힘이 된다라는 거를 표현한 노래예요. 좀 어설프지만 좀 예쁘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사실 이제 3시간을 예상했는데 보통 기본 6시간을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네. 뭐 어쨌든 저는 그래도 에피톤 프로젝트님과 잘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오늘 신속하게 녹음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. 걱정이 사실 좀 돼요.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진짜 여러분, 제가 에피톤 프로젝트님과 만드신 노래를 불렀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을 위한 노래입니다. 이렇게 볼게요. 안녕. 제가 항상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. 아이, 걱정하지 마세요. 설레인다 내 모든 날. 목소리 들으니까 떨리네. 문득 너를 생각할 때면 꽃잎 가득 펼쳐진 마음이 모두 별이 될 수 있다면 어설픈 나의 글씨라도 나는 너를 담아 보여주고 싶어. 너는 나의 이유, 나의 문장의 이유. 어떤 날의 시작, 그건 너라는 이유. 너는 나의 이유, 나의 표현의 이유. 말로는 다 못할, 그건 너라는 이유. 고맙습니다. 이 노래라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,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워낙 노래를 잘 못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. 우리 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저 때문에 노래를 목으로 해서 목이 좀 어쨌든 모두들 고생하셨고 너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퇴근합니다. 네, 볼게요. 너는 나의 이유. 너는 나의 이유, 나의 표현의 이유. 말로는 다 못할, 그건 너라는 이유. 아직 어색하고 아직은 초면이라 떨립니다. 언제라도 길을 잃고 헤매인 날에도 그대와 함께 한다면 그건 내 이유라는 걸. 넌 나의 이유, 나의 문장의 이유. 어떤 날의 약속, 그건 너라는 이유. 너는 나의 이유, 나의 이유. 말로는 다 못할, 그건 너라는 이유. 너는 나의 눈이 될 수 있다면 어설프지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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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어요? 괜찮아요? 내가 챙길게. 여기? 여기야? 어디에요? 여기야? 괜찮아요?
계속 촬영할 수 있겠어요? 아니 걱정돼서 괜찮았어요? 아 나 정말 걱정돼서 촬영 못하겠네. 오케이 오케이. 늘 여러분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흡하지만 준비해봤습니다.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.